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2년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48%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전 예상치보다 더 상향 조정을 한 것인데요. 내년 침체 가능성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은 피하더라도 2년 내에 침체될 가능성을 기존 35%에서 48%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GDP 성장률 역시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다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더라도 강도는 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경제 활동이 둔화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더 오르게 되면 연준이 강한 긴축에 나설 것이라며 이 금리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고요. 이에 따라 S&P 500 지수가 3000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려되는 경제 지표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의 주택 거래입니다.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3.4% 감소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8.6%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에 거래가 가장 저조했다고 하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택 수요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동산 거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여러 가지 신호 중 하나로 이러한 소식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만 내년에는 미국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배터리 쪽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완성차 수출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기업과 외국 합작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자동차가 총 10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수 판매는 줄어들었지만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서 강한 호조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봉쇄 조치가 있었음에도 나온 결과라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덜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5월 말 기준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은 198만 대가량 줄어들었는데 중국은 10만 대 정도 감산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테슬라를 중심으로 중국의 토종 브랜드들도 선전을 하면서 역시나 친환경차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기차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도 광저우에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할 전망인데요. 현재 합작 업체인 광지 혼다가 광저우에 약 12만 톤 규모의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 6,735억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2024년에 첫 가동이 목표라고 하고요. 혼다는 2024년까지 중국에서만 전기차 10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10년간 전기차에 78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배터리 단까지 이런 경쟁과 또 투자 확대 소식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봤습니다.